안녕하세요. 오늘은 변기 챌린지 2호 집을 가는 날입니다. 제가 지금 나온 것은 저 보시면 김해 금강 가야 휴게소예요. 여기에 나왔다는 건 제가 조금 멀리 갈 거거든요. 오늘은 꽃감으로 유명한 경북 상주를 갈 겁니다. 내비게이션으로 2시간 20분 정도 걸리던데 아마 트럭으로 가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한 정심쯤 도착할 것 같은데 이제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지금 제가 경북 상주를 가고 있는데 변기 챌린지 신청해 주신 분이 아드님이세요. 70대 부모님이 계시는데 변기가 작아서 비데를 사용을 못 하신대요. 그래서 변기를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신청을 하셔서 지금 제가 달려가고 있어요. 혹시 변기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 있거든요.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들 신청란이 있어요. 그 작성해 주셔서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후딱후딱 처리하겠습니다.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. 제발 알고리즘도 좀 밀어주고. 네. 파이팅! 9시 출발했는데 지금 11시 50분 2시간 50분 정도 걸렸어요. 자, 오늘 들어가서 부모님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또 해보죠. 갑시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아드님한테 연락 받으셨어요? 예예. 예. 예, 예. 들어오세요. 예. 어머니 잠시만요. 예. 여기가 그 아드님이 얘기하기를 비대 놓고 싶은데. 예. 변기가 작아서 비대가 안 놓아진다고 그러시는데. 예. 예. 이게 참 오래됐어요. 한 근 40년대 같긴데. 아. 식사 안 하시죠? 네? 식사 안 하시죠? 밥 주시려고요. 아니 떡국게 가야 됩니다. 아 떡 좋죠. 우리 지금 점심 못 먹었어요. 예. 우리 오신다고 떡 준비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어차피 우리 점심 먹어야 하니까. 아. 오늘도 점심값을 굳힌 것 같아요. 어머니께서 떡국을 끓여주신다네. 제 주머니 사정을 아셨나봐. 오늘 변기 설치는 아파트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의령 현장보다도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이거 프렌즈라고 하는데 프렌즈는 안 쓴 것 같아요. 그러면 시멘트로 다 까야 돼. 아 시멘트를 다 까야지. 그래도 나는 기술자니까 잘 할 겁니다. 시골입니다. 제가 내비로 검색해 봤을 때는 상주랑 별로 안 멀어 보이던데 막상 오보니까 이쪽 현장도 기술자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의미 있는 데를 자주 갈 겁니다. 여러분들 여기 더보기 이거 눌러서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. 제가 갑니다. 파이팅. 아 문제점이 있어. 여기가 안 잠겨. 연결해볼까. 어머니 요거 물이 안 잠기는데요. 여기가 고장나서 물이 안 잠겨요. 여기가 뭐랄게요? 여기가 고장나서 물이 안 잠긴다고. 아 고장났어요? 네. 그럼 어떡하죠? 이거 밖에 이거 상수도입니까? 아니면 물탱크입니까? 저게 상수도라요. 상수도요? 예. 네. 그럼 상수도에 물을 좀 잠궈야겠는데. 어디 있어요 상수도? 이거. 어머니가 이거 변기가 소리 듣잖아요. 그럼 변기가 갈 때 되면 앵글벨부터 같이 사가거든요. 그래서 다
교체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. 쉽진 않네요. 오래된 앵글밸브 같은 경우는 이게 사가서 툭 불러지거든요. 이게 그럼 나사산이 이 안쪽에 박힌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일이 엄청 많아요. 이 집은 좀 봐요. 변기 밑에가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. 예. 원래라면 풀렌지라고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이제 물을 눌렀을 때 물이 밖으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꼽아주는 거 그런 건데. 예. 이걸로 꼽아갖고 하는 게 맞아요. 예. 제가 해드릴 거고, 그 아까 얘기했듯이 타입이 변기 나중에 붙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깜빡 해요. 예. 식사. 저희만 먹으면 됩니까? 떡국을 맛있게 끓여두셔서 맛있게 먹고 지금 이제 변기 설치를 할 겁니다. 물 떨어지고 이런 거 한 개도 없거든요. 네. 확인하고 싶습니다.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멀리 있어서 최대한 오래 지켜보고 가긴 가는데, 네. 이제 잘못 시공하면 또 오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조금 닦아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싶습니다. 어머니, 엔간하면 변기 앉으시는 거 10시 이후에 앉으셔야 됩니다. 지금 앉으시면은 변기가 지금 그 백시멘트가 안 말라서. 그러면 10시 안에요? 이후에. 엔간하면 내일 쓰면 제일 좋고요. 차라리 내일 쓰십시오. 예, 물감은 또 안 되고 이러니까. 예. 제가 변기 챌린지 2호 집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, 지금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쟤 뭐하노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제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란이 있어요. 그 클릭하시면 인구 소멸 지역에 판공인 기술자가 변기 비만 받고 시공하고 그다음 출장비 이걸 안 받고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